같이 싹 둘러보면서 진짜 좋은 무거운 삼겹살 먹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소정아, 그동안 즐거웠지? 오늘은 너네 집에 가서 놀 거야! 오늘 우선은 소정 집에 가서 진짜 끝내주게 놀아봤습니다. 소정이 일기가 있는데? 토요일엔 우수합수 시작합니다. 아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이거 근질거리는데 어떻게 이걸 안 뗐지? 세시빈가봐. 이것도 안 뗐어. 오예. 집주인 나온다. 집주인 나온다. 저희가 와야 되는 그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로 소정네 집 언제 가냐고 여러분들이 그러셨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유소정네 집. 오늘은 여기서 집을 쪄봐요. 이날을 기다렸다. 이날을 기다렸다. 진짜 유소정이 집 놀러 올 때마다 계속 트롤 했거든요. 한번 오늘 소정네 집에서 합숙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룰로 벨룰로 벨룰로. 뭐야? 이게 아니야? 뭐야? 무슨 변조 같은 걸 했는데? 아 우리 온다고 지금 막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아, 지금 모르게. 아니 유소정네 집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왔어. 안녕합니다. 헬로 헬로. 아유 잔뜩 들어오네. 어 헬로 헬로. Good to see you. I'm American, American. Sorry. Oh, this is Korea. Okay, okay, okay. 우리 집이다 생각할게. 그래 그래. 너가 얘기한 대로. 수상군의 키아 사람들이 와 있어. 밥 차려라. 밥 차려라. 미연아. 우리 집이다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아니. 아 편히 있을게 편히 있을게요. 유치하지만 편히 쉬어. 아이고 이렇게 당하네.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너 태훈이. 우리 집 문지킴이. 와. 누구 없으면 이제 문 앞에 이거 놔두고 열고 이제 깜짝 놀라라고. 와 이사하면서도 이걸 가져온 거 아니야. 와, 그치? 진정한 의리다 진짜. 그러니까, 감동이네. 의리다 의리다. 와 근데 집 좋다. 와, 환영합니다. 와 축하해. 이사를 네. 축하해요. 예. 감사합니다. 와 소정이 돈 잘 버나 봐. 진짜 넓어요. 우리 집보다 한 1.5배 큰 거 같아. 아 너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 죽겠어. 지금 몇 시죠? 와, 시간이 얼마 안 지금 한 시 좀 넘었다. 한시 2분. 한시 2분? 아 그러면 이제 뽑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들어보나요? 소개를 좀 받아야지.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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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뭐 집이 뭐 아, 소개를 그래. 좀 해줘야지. 아, 뭐가 있는지 알아야 아, 우리도 뭘 그러니까, 쓸지 정하니까. 아니, 그럼에도 손님인데 여기는 아, 무슨 아, 그래. 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그래, 그럼 그래, 그래. 아, 저희 집 소개를 좀 네. 시켜드릴게요. 와, 저희 와. 집 약간 특징이 되게 길어가지고 여기서 약간 뭐 무궁화 이런 게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얘네들 뭐야? 아니, 누가 내려놨어. 이거 저희 집에 이제 소중한 인형들. 오,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누가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거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침실. 이제 아, 여기 오, 오. 침대가 있는. 오, 너무 좋다. 엄청 신경 쓴 제 침대. 오. 아, 일단 한번 누워봐도 되나? 그래 그래. 비싼 거 누우면 어떻게 되나? 너 일단 좀비 게임을 하는데. 반발력이 장난 아니네. 아, 크다. 이 사람 진짜 간이 커. 넌 못해? 난 못해. 소영이 한번 가봐야지. 뛰어. 해. 소영이 해. 할 수 있어. 와 진짜 진짜 봐. 그래도 그 와중에 절대 양말을 올리지 않아. 행복인. 뭐야?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미니멀이야 미니멀. 여기에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고요. 예. 이건 뭐야 이거? 너 드라이기도 좀. 이거 그거잖아. 이거 여기다 턱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뭐? 아 실험. 자 몇 개죠? 야 하나요. 그죠? 이제는 안 보이는데요. 아 근데 소정아 너무 실망이다. 왜? 아 너무 가식적이야. 아 그러게. 야 이건 뭐야? 일단
이거 제가 선물한 책이고요. 이거 고탱이 선물한 책입니다. 자, 이걸로 봅시다, 이렇게. 야, 서문 읽었다, 서문. 이거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닌데. 앞에 방은 일단 봤어. 야, 900주가 1차서. 야, 추억 못하겠는데? 따로 잡히겠는데? 이것도 일단 봤어. 아니, 멋있다,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다 만져보네. 어, 그러게. 시작이 중요하죠. 맞아. 자, 다음으로 옷방인데. 아, 예. 아, 조금. 내가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러운 거를 조금 양해해 주세요. 아, 인간적이지. 포기합니다. 오. 좋았는데? 빨간 정리 안 온다, 그래도. 어, 뭐야. 옷이 많다. 많다. 에어컨 옷 진짜 많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지. 아, 너무 많네. 나도 해야겠지. 그러니까. 아, 그러게. 언제든 정리해. 내가 한테 이만큼씩 해놓고 해버렸네. 이수집도 한번 가자. 아, 이수집 가자. 아, 필요한 집이 아니어가지고. 나도 잘한다. 우리 우수가 동네잖아. 아, 형 그랬다. 오, 뭐야. 아, 이게. 마냥 아늑하기만 할 순 없잖아. 어? 큰일 났다. 아득하게 만들어주자. 오케이. 예. Yeah. 좋았어. 누가 먼저 뽑을래? 집중이부터. 집중이부터. 아, 두려워. 아, 이거 35분밖에 내가 좋은 것도 많이 썼어. 아니,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늘 합수. 뽑아서 이쪽 주세요. 첫 번째 한시는 과연 뭐가 나올지. 거시험 이름 나오네. 뭐야? 어? 뭐야? 뭐야? 내 거 아니야? 난가? 뭐야? 거실에서 컬링 대회. 야, 그거 좋다. 야, 누구야? 잘 썼다. 상의력 대장. 너무 좋다. 나. 여기가 길더라고, 거실이. 아~ 그래서 여기를 약간 좀 그런 컬링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여기서 컬링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해봐. 물을 뿌리면 되나? 진짜 얼려야 되는데? 얼음 사와야겠다. 기름을 바른다. 소금을 해주네? 아, 난 이거 못 참아가지고. 아, 나도 이거 할 것도 많은데. 아, 못 참아. 아, 이 집에 먼지가 많아. 야, 보통 여기 하루 살게 해라. 보통 다 죽여. 나는 골탕이고 뭐고 깨끗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걸 원했어. 저거 또 저러네. 너무 많이 묻혀져. 우와, 뭐야? 여기 너무 많이 들었어. 야, 여기 관심이 있었어. 여뒀더니 뭐 했더니 막 갑자기 TV가 아프고 열었더니 무게가 여기 무게가 실려서 아프고.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이거 TV 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머리를 잡았는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액정이 멍들을 수도 있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아량을 깜짝아. 자, 이번에는 참치캔으로 하는 컬링입니다. 이게 컬링 스톤이고요. 저희가 6명이니까 3대3으로 나눠가지고 팀전으로 컬링 하듯이 이제 이거를 미끄러뜨려서 저쪽에 지금 보이는 저 관역에 꼬리 시키면 되는 겁니다. 고추 참치가 볼이 될 거고 한 팀은 동원 참치가 볼이 될 겁니다. 고추가 맵죠? 고추가 맵죠? 작은 고추가 맵지? 이거는 잘 밀어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컬링이라는 건 이제 상대편 걸 쳐서 밀어내는 전략도 있으니까. 이걸 굴릴 때 잘 굴러가겠지만 뭐 팀끼리 상의해가지고 좀 더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은 각자 알아서. 오, 재밌겠다. 뭐 참기름을 바르든 뭐 퐁퐁을 바르든. 짐나고 볼까? 파라디 파라 한파 아래 위 어떻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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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유부즈? 유부즈. 유부즈. 전략이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을 미끄럽게 해가지고 멀리 가게 하는 거잖아. 그거를 우리는 이 청소기랑 청소기 약간 그쪽이 원 안에 짐 넣어. 아, 우리는 원 안으로 짐입을 하면은 우리는 원 안으로 짐입을 하는 게 가는 길을 먼지 되게 쪽 팀이 원 안에 들어간다. 내가 세게 해서 이 애를 이렇게 치가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저희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와 뭔데? 멀어 멀어? 아니 세게 가야 될 것 같아. 멀어. 저 마지막에 내가 그 뭐야 저기 무슨 비누품이라고 그러는데? 하이 갑니다. 자 첫 번째 공 김성희. 자 수원 시청 소송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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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야! 뭐해! 너, 야, 저기 비누, 여기 비누 안 풀어놨는데 왜 이렇게 오지도 못했네! 정말 할 말이 없다! 어차피 길목을 잘 막았어. 괜찮아. 아, 그래, 그래. 아, 이거 내가 그러면... 뜨는 거구나. 그치, 그치. 유소장 선수입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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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좀 생각보다 이게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 뭐 발랐어? 어, 아무도 안. 자, 좀 더 미끄러질 수 있게. 화이팅! 오!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싹싹싹 닦는 거야. 아, 근데 아무도 적 칸에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컷! 야! 가자. 그러면은 혜린이가 먼저 성공해야지.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나 혼자 할까? 아, 그래 오케이. 그냥? 그래 해요 먼저 해. 반대로 가보자. 자 갑니다. 해리. 바로 가야 된다. 혜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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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야 참치 컬링 선수야 아 이거 자식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야 좀 잘했다 와 너무 잘해 아, 근데 이거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면 나을 것 같아 이야 미치겠어 와 진짜 잘했는데 내가 철회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 야 이게 한번 하니까 감당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초보래요? 고추참치를 고추참치 아깝다 아 자기 편 아이고 아웃 아니 자 아, 바로 갑니다 저도 오케이 누가 자기 거 날려볼까 너 너무 세면 안 돼 아까 너무 셌어 뭔데 어 뭐야 야 진짜 야 뭐해 어 뭐야 야 진짜 야 뭐해 김 막았어. 아, 내가 하는 순간 느꼈어. 어, 누가 잘못했다. 아니면 저 고추참치를 진짜 쳐야 돼. 네, 저거를 치는 걸 일단 목표로 어, 그래. 치면서 딱 저쪽에 안에 들어가는 거. 그치. 간다! 나이스! 조금만, 조금만 쳤으면 이거 딱딱 들어가는 건데. 저희 팀이 이겼으니까 참치를 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대연다. 재밌다. 와, 굉장히 재밌다. 아, 막 이것저것 발라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오히려 청소해줬어. 그니까. 맞지. 어떻게 청소기도 돌려주고. 그쵸, 맞지. 자, 이번엔 2시가 되면은 와서 점심을 뭐 먹었거든요. 점심 뽑기. 해보도록 할 겁니다. 나는 딱 얘기할게. 삼겹살 파티 썼어. 아, 좋네. 맛있겠다. 난 삼겹살 파티. 파티면은 그러면 뭐 여기서도 꼽고 저기서. 파티 파티가 스탠딩 파티로. 스탠딩 각자 들고. 아. 어쩌면 오겹살, 저쪽은 삼겹살. 항정살이 기름 많이 튀고 좋은데. 곱창. 아 내가 썬거 제발. 소정 못 썼는지 알려줘. 나?
마라 떡볶이 먹기. 뭐야? 아, 시켜 먹기. 시켜 먹기. 시켜 먹기. 오, 시켜 먹으면 안 되지. 해 먹어야 돼. 먹자기 뽑자. 그래 먹자. 먹복 있는 해리가 뽑자. 아, 제발. 제발. 마라 떡볶이 아니야. 배달은 도전. 마라 떡볶이 제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뒤쪽을 시도 같은데? 아, 아 진짜? 어. 왜? 오, 뒤쪽 강력한 것만 잘 썼네. 아, 그래? 거실에 둘러앉아 삼겹살 구워 먹기. 삼겹살이지. 아 삼겹살이지. 삼겹살이지. 맛있겠다. 그러게. 삼겹살 맛있긴 하겠다. 좋아. 삼겹살. 바로 해봅시다. 자, 나눠봅시다. 신문지. 신문지가 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이게 또 이게 그 맛이야 이게 또 우리 집에서 축하를 내릴 때 이렇게 또 모아도 굶고 먹잖아. 그러게 내가 쓴 말을 내가 그대로 당하네. 짠! 이야! 집에서 경사 했을 때 그 삼겹살 먹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러지 않아? 좋아하나. 그다음 일단 옷에 뭐 기름 냄새나 묻으니까 빨래 좀 맡고 갈게. 이게 진짜 한국인인 게 진짜 오지게 해야지 하고 와서 딱 가르고 내가 집중해서 네. 내가 집중해서 다 가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돼. 어 올려. 유후 고기다. 유후 와 오늘 뭔 날이여? 이사했대 누가? 아 그래? 어? 아유 많이 맛있게 먹어야겠구만 이거. 이야. 오 아주 소리가 아주 자글자글. 아이 냄새가 이제 아주. 오 이게 연기 올라오는 거 봐. 이야. 아, 채워진다. 아, 채워져. 핫포기 타러 핫포기. 와 진짜 이름 막 올라오는 게 막 보여. 와. 이야 이거 아이. 어떻게 이거. 그럼. 야 우리가 다 닦아주고 갈게. 그래. 그럼 그럼 청소를 해주고 갈게. 인간 컬링 한번 하지 뭐.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와 이거 여기서 만든 여기서 날짱을 제가거든요. 아 여러분 소정이는 집들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잘 살겠다. 그러게. 아 근데 좋네 이게 구워 먹고 이따 가면 되니까. 근데 뒤쪽아 진짜 나보다 소정이는 더 멸었나 본데. 아 그때 배신 퀴즈 쇼 때 아 미안해. 아, 그때 그게 앙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인터뷰 하는데도 막 아. 아 재밌으니까. 아 재밌으니까. 오야야야. 오야 폭죽 폭죽 폭죽. 여기까지 그렇지? 아 수박 기름 너무 튄다 이거. 사냐 이거? 물에 줄여야 물. 아, 네. 기름을 딱 꺼낸 다음에. 어 살짝 닦아야 될 듯. 오 손 조심해 이걸로 할래? 아 뜨거. 오 깜짝 아, 농담입니다. 아니, 재밌는 농담 해주세요. 딱 한 명 먹었어. 와. 소정이 먹자. 이거 먹어야지. 그래, 그래. 네. 네. 과연 좋은 일만 생기세요. 네. 와. 나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우리 집에서 처음 먹는 삼겹살이야. 이거 좋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집에 이런 게 있어. 아까 애장품에 나오나? 와 알겠습니다. 이야 금비 삼겹살입니다. 금비 삼겹살. 진짜 삼겹살인데? 나도 여기서 잘 썼어. 우와 잘 썼어. 오. 상추가 맛있네. 그래 여기 다 그 재료들이 다 좋은가 봐. 여기 같은 거.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와. 그러면 뭐가 좋아요? 저는 그나마 덜 써갖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정석대로 먹습니다. 오 밥쌈. 쌈장을 딱 해가지고. 내가? 야무지게 요거 좀 떼서 먹네. 와. 나는 쌈 잘 안 싸먹어. 어, 진짜? 고기만 먹어. 소금 찍었어? 안 찍었어. 와, 진짜? 와, 진짜? 약간 그런 거 같아.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나 쌈장도 안 먹어. 무섭지? 난 삼겹살 깻잎이랑 같이 싸 먹어. 아, 저거 진짜 맛있는데.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오이고추까지 해서 아 이거 오이고추야? 오이고추랑 청양고추 섞여있어.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선상아 고맙다야. 고마워. 그래. 덕분에 잘 먹어. 와 너무 고마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셋입니다. 네. 와 진짜 부리다케 먹었다. 진짜 잘 먹었고요. 그럼 이번엔 셋이 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내가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 네. 내 거야 포토라. 짜잔. 아 옳지 옳지 내 거지 내 거지. 와 심심한 벽 꾸며주기. 집이 예쁜데 벽에 뭐가 걸려있는 게 있어야 좀 화사하잖아. 와 그러네. 그렇지. 여백의 비 몰라? 아 이거 꽉꽉 세워야 돼. 우리가 직접 좀 만들든 그리든 해서. 그러게요.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그리죠. 아 그거 좋네요. 스프레이부터 사. 나도 스프레이 라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딱 좋을 것 같아. 안 나도 땀이 다리 다리 벽 꾸며주기. 와. 아, 예. 야 이거 어떻게 꾸미냐 그래서. 아, 좀 닦아줘야겠네요. 아, 이거 좀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드리겠습니다. 고텐과 D2는 재료를 구하러 떠났고 우리는 소정이 집에 있는 것들로 좀 어떻게 저렇게 조합해서 하찮게나마 네. 그래도 최대한 이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예쁜 휴지 있잖아. 어, 어. 자, 그러면 각자 재료를 찾아서 흩어져! 흩어져! 이거 뭐야? 아이고 현수막이네. 이거 그거네. 요 김이 세상을 구한다. 이거 내 거잖아. 김이 세상을 아~ 구한다. 이거 뒷면을 써도 되나? 어 뒷면도 괜찮은데? 어. 앞뒤로 쓸 수 있게? 그니까. 아, 뭔가 재물 같아요.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약간 그런 거 인력! 인력! 한눈에 보는 2024년 어? 잠깐만 이거 소정이 뜨라고 줬는데 소정이 일기가 있는데? 어? 근데 태훈이 일기가 있는데? 아니야 어? 읽어봐도 돼? 뭔데? 나야 한번 검수해보자. 쿱소 얘기야. 아 조금만 읽어줘. 아, 네, 이거. 2020년 9월 2일 수요일 9시 42분. 근데 웃기다. 9시 42분 오후. 야, 오후 9시 42분이 아니라 9시 42분 오후. 어제는 당일까지 뭘 촬영할지 안 정해져 있었다. 보탱님 계획이어서 뭐랄까 하는데 D2 결혼식 영상이 있다고 해서 리액션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되었다. 기억난다. 어, 결혼식 영상을 보니 나도 뭔가 얼른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달부터 나랑 태훈님이랑 꼭소를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부담이 엄청 크다. 잘할 수 있겠지? 와 뭐 이렇게 열심히 썼었네. 아니 D2는 D2라고 하고 태훈은 보탱님이라고 하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 카르포마니?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어, 내 방에 붙어있는 이 나비들 있잖아. 모빌 같은 입체. 어, 입체 나비. 입체 나비. 나는 그런 거 있지. 우리 스튜디오에 거실 스튜디오에 있는 글자 써 있는 거. 네온사인. 네온사인을 만들고 있어.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와 귀여운 거 있다. 이쁘다. 예쁘죠? 응. 벌써 왔다? 금방 왔네? 금방 갔다 왔네? 금방 갔다 왔네? 우리 세상 뭐야 엄청 꾸미고 있네?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나라. 어 뭐야? 너무 잘 꾸미고 뭐야 큰 도화지가 있었네? 아 이거 뭐냐면 이거 김이 세상을 구한다. 아 찝찝해가지고. 대박.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거 우와. DIY 우와. 페인팅 세트. 와 이거 열었더니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색깔별 물감이랑 조그만 이젤 그리고 이렇게 완전 소형 붓.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것 같아. 요거를 벽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되잖아. 뭐 먹을까?
로쏘노트 소정 일기 있어서 하나 읽었어. 로쏘노트? 네, 로쏘노트. 와, 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제목 긴장한 날. 오. 오늘은 어몽어스 남은 촬영을 하고 좀비 피하기를 찍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고택님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리 사람 눈치를 살피는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하는 소리에서 했듯이. 아 근데 왜 이리 팬이 안 나오는 거야 짜증. 일기가 끝났어. 갑자기 내 일기야 읽으니까 막 얼굴이 확 빨개졌어. 부끄러워 일기 맞아. 부끄럽지. 내 속마음인데. 그치. 아 뭐 그리지? 우리 집에 어울릴 만한 거를 해줘. 오즈마크 같아 진짜. 똥똥똥. 똥 생각했지. 달았어. 진짜? 우와! 있어! 잘했네? 잘했는데? 되게 잘했다. 집에 있는 걸로 한번 찍으면 괜찮지? 어, 너무 잘했다. 현장 스타일이야 약간. 스타일. 아니 나갈 때마다 너를 날짜 확인할 수 있고 되게 좋겠다. 야, 우리 서야 우리 집에도 하자. 아 그래 해줄게. 근데 못하는 게 없어. 아 진짜 혼자만 잘하고. 진짜 잘 좀 해봐. 나 댓글 코마니 한다. 댓글 코마니 한다. 나 나비 내 나비 댓글 코마니 간다. 아, 댓글, 손을 이렇게 발발 떠. 나비. 우와. 좀 더 많이 붙여줘야겠다. 어 오케이 이거 하나. 이거 뭐 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직도 그 짜증이 아직 남아있어? 아니 이거 새 집에 어울리는 말이잖아. 배신하고 잘 먹나 보자. 명언 갖고 좋네. 그러니까 야 은근 느낌 괜찮지 않아? 약간 예쁘죠? 어, 잘했다. 어, 뭐야 잘했네. 어, 다들 이렇게 외술혼이 그러니까. 좀 살았어? 좀 다들 잘하냐 왜? 좀 나랑 지금 그 해리만 못하고 있네. 어? 해리 조용히 안 말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괜히. 오 59분이다. 안 돼! 제대로 완성한 사람은 성희밖에 없잖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온 사인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마이 스위트 홈. 딱 들어오자마자 뭐 내 스위트 홈을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별론가요? 아니 별론 건 아닌데 잘했어요. 해리가 정말 열심히 한 게 느껴지는데 그냥 뭔가 성희가 한 거랑 똑같은 리액션이 나오진 않아요. 잘했어요 해리. 와 저런 것도 했네. 디토. 와 디토 좋아. 저 귀엽다. 유소노 뉴 하우스. 근데 너무 안 보이길래 하다 말았어. 내 거 좀 베낀 것 같은데. 아 베낀 것 같은데. 지워 지워. 베낀이니. 아니 거의 의미는 똑같은데. 간만에 나비가 안전해요. 아 너무 이쁜 거 이뻐 꽃처럼 이뻐. 장식에 이제 나비가 날아왔네. 정식을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집이 살아나지 않아? 그러네. 저도 완성했습니다. 뭐죠? 야 우리 진짜 못한다.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이 뒤에 이거라. 그러니까 야 아침을 했어야지. 아니 애초에 아까 사는데 이거 상관없이 그리자면. 아니 거칠해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 그림을 거칠해야지. 그럴 시간은 없었어. 나 끝내지 못했어. 이제 그냥 걸어야지 뭐. 어, 이건 이렇게 그림이... 딱 올려놔도 되겠다. 응, 귀여운데? 야, 손 못 씻었는데 괜찮네. 에이, 다 씻고 와. 기름 침 몸으로. 그러게. 와, 기름 몸으로. 그렇게 삼겼어야 되는데! 야, 어떡해! 냄새가 여기 기름 엄청 묻었을 텐데? 아니, 내 잠옷 꺼내줄게. 아, 그래? 어, 소장님 옷 입고잖아. 소장님 잠옷. 아, 나나. 아, 진짜? 잠옷 많아? 콜렉터야. 어, 그래. 자, 여러분. 자, 여기 잠옷을 준비해놨거든요. 예, 아, 여섯 개나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새거도 있어.
네, 여성분. 아니, 실례했습니다. 성희가 하는 거. 와, 야, 이불도 뭐 구스야? 뭐야? 그러게, 좋은 거다. 와, 근데 이거 다 누울 수 있나, 진짜? 진짜 아우, 야, 근데 잠 잘 오겠는데? 침대가 좋아, 진짜. 유로토퍼? 일로 가는 건가 봐. 누워봐. 아, 크. 옆으로 누워야 돼. 아, 옆으로 누워야 돼. 까꿍. 더 높아요. 언니가 다 부담스러워. 아, 앉아, 가만. 어디 보고 잘 거야? 어디 보고 잘 거야? 와, 진짜 좁아.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허리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저 토파에 좀 기대. 토파를 좀. 똑같아. 엄마, 그렇게 돼? 어. 오. 헤헤헤헤. 며칠 좋은 거 샀다. 야야야야. 어, 근데 침대가 진짜 좋긴 하다. 푹신푹신하네. 새 거라서 그래. 아직 아, 많이 네. 그 안 눌려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좀 다져줘야지. 짤 침대. 근데 이렇게 골고루 누워주는 게 좋네. 잘 자. 이슬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오면은 다 한 번씩 다 줘야 돼. 돼. 뭐 옆으로 돌아야지 잘 수 있어? 어. 어디 사치를 부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 뒷자리 좋은 냄새나. 사치야 냄새. 빨래 막한 냄새 나는데? 소정 오셔서 나는 거. 자, 등그림 챌린지 해리부터 그려. 같이 그리면 돼. 그냥. 너무 쉽다. 너무 쉽지. 자, 정답. 해리 소정 한 번에 말해. 하나, 둘, 셋. 해바라기. 와. 이야, 재밌다. 잘하네. 야, 우리 여기서 하면 잘하네. 다음에 할 때도 이 자세로 해.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와? 잠자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해리 맞아? 처음 듣는 소린데? 해리 항상 잠자 시간 안 할 때도 잘 잤어. 오, 진짜 잠 잘 와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놀리던데? 성이 설거지 하던데? 잠이 안 와서 나는 낮에 자는 거 잘 몰라. 우와. 해리는 잠 안 온다고 하더니 바로 자던데. 해리 또 뭐 맛있는 거 먹는 소리 나요? 5시입니다. 아니, 약간 니엇니엇이야. 그게. 누가 뽑은 사람? 나 아직 안 뽑았어. 자, 뽑아봅니다. 예. 제일 아래 있는 거 뽑아야지. 어떤 거 나오면 좋을까? 어? 아, 내가 뭐 내가 쓴 거 같은데. 뭐야? 휴지 멀리기 던지기 대회. 어디 어디 밖으로 던지는 거야? 이거는 그거야. 그 쇼츠 뭐야? 나도 어디서 본 적 있어. 핫디스 한 장. 한 장을 해가지고 멀리 던진 사람이 이는 그런 건데. 근데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집주인이 너그럽게 상품을 한 1, 2, 3등 정도 상품을. 1, 2, 3등. 아, 하찮아도 되니까. 아, 하찮아도 돼. 네. 알았어, 준비해볼게.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팅을 하고 있으면 내가 찾아올게. 아, 예, 아유. 멀리 던지는데. 내가 1등하면 내 거 그냥 내가 그대로 갖는데. 아, 소장 1등하면 우리가 선물 줄게. 그래. 어, 그랬다. 준비해놓은 거 있어, 막 이런 거. 에이. 소장 1등했어. 아, 준비해놓은 거 있어. 기름, 네. 기름 양말. 자, 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휴지를 두 칸 뜯어가지고 여기 선이 보이죠? 손 넘어가지 않는 안쪽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은근 근데 이게 아주 하늘하늘한 휴지이기 때문에 멀리는 안 날아가 생각보다. 하지만 어떤 그 공기역학적 그 효율을 잘 찾아서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와,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자, 아껴 쓰시고 마지막에 갈 때 똥 닦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닦을 수 있어요. 네 번 닦을 수 있죠. 그리고 반
나눠봐요. 나눠지거든요. 두 겹이야 원래. 뽀! 어? 아 뽀! 오! 오케이. 마지막 소리 없잖아, 이빨. 자,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선수 꼬땡. 이게 멀리 가려면 얘가 이렇게 양탄자처럼 가야 돼. 저는 알라딘 컵법으로 가겠습니다. 알라딘 컵법으로. 갑니다. 갑니까? 예. 진짜 저 멀리까지 가면 어떡하지? 문 날려봐. 문 열어놓을까? 그럼 만들어야겠다. 카메라 조금만 더 뒤로. 아이 정말. 갑니다. 둘, 셋. 뭐야? 거기서 얘기하는데 왜? 문을 뚫고 나가요? 대훈. 이렇게. 하나. 오오 넘어요. 잘 타 넘어. 셋! 오! 오 뭐야! 진짜! 셋! 오! 오 뭐야! 진짜! 진짜 바보다! 뭐야! 진짜 바보다! 야 진짜 얘! 자 실컷 아웃! 아 진짜요? 진짜, 진짜 바보다! 아니 아니 저옷 입어서 더 바보 같아. 그러니까 에이 진짜 와 너무 안양시 대표 네? 성희 김. 난 약간 모셔다 드리는 느낌으로 오, 굿나잇 키스 너무 달콤해. 잘 자요, 야, 우리 얘기. 잘 자요, 우리 얘기. 하겠습니다. 자, 조심 들어가세요. 조심 들어가세요. 야, 이거 진짜 안 나가거든. 이거 안 돼. 아, 남경동. 행인의 외투를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해. 오. 자연스러움에 걸겠습니다. 철학이 있네. 욕심내지 않고. 이거 뭔 소리야? 또! 오! 와! 뒤로 왔다! 뒤로 왔다! 야, 이 정도 오르기 쉽지 않다니까! 잘하면 내가 맞겠어, 내가! 선생님 지금 1등이라고? 저는 과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애플은 아, 찍으면 안 돼요. 애플은 아. MA 힘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냅다 던지게. 오 질량과 가속도. 질량 가속도. 야! 오 질량 가속도. 야! 오오오오오오와 진짜 대단해. 잘한다. 와 힘으로 하는 거야? 자 마지막 선수. 와 이게 힘을 안 써도 돼. 아까 해와 그 바람 얘기했잖아요. 네. 바람이 짱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저희 유리잔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오. 더? 야, 진짜. 아, 이렇게 되네. 첫 번째 라운드 승자 없습니다. 아, 해리가. 과학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선물 드려요? 우와, 예, 예,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멋있다. 오, 와, 꽤 큰 것 같은데? 아, 나 어디 가봐. 자, 선물 드릴게요. 예. 뱃속에다가 놓고 와? 우와. 우와. 야, 얘 진짜 개심하네. 놓으세요. 필요한 거다. 뭐야? 줄 없는 줄넘기.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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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집에서 하는 용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진짜로? 운동하는 거. 이게 운동이 되나? 그렇게 하면 운동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신이 내리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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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알았어. 계속 그냥 아무렇게 던지잖아. 아 뭐야 이게! 계속 뛰어오네. 어, 여기 제일 못하는 사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까 너무 이렇게 과격했어요. 표지를 아기 다루듯이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해? 아기야 가라. 오! 아 좋아. 남자 1등. 최고의 그냥 해리처럼. 아까 해리가 잘했어. 해리 어떻게 했어? 세게 던져버려. 세게 던져. 던져.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던져.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사람도 이렇게 한다. 어, 근데 애, 뭐지? 오타니 스타일로 하네, 오타니 스타일로. 오. 오, 야. 메이저리그 스타일, 메이저리그 스타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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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좋아. 얘네 에어로빅 하는 거. 진짜 하나, 둘. 자, 간다. 그래, 가라. 맞아, 맞아. 아, 근데. 아, 근데.
다음 선물. 작지만 좋은 겁니다. 어, 작지만 우와! 어, 뭐야? 눈 뜨세요. 아, 뭐 이렇게. 아! 뭐야? 야몽! 예? 야돔 아니야, 야돔? 야돔. 야돔이 뭐야? 아, 코에 넣는 거? 아, 네. 이제 뭐 그런 화하게 해주는. 아, 야돔도 아니네. 아로마. 그런,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오예. 아, 아~, 아~ 어디서, 어디 거예요? 베트남 거, 베트남 거. 아, 우와! 어, 태국이라고 써있는데? 어? 베트맨에서 산. 베트맨! 베트맨! 어, 베트맨에서 산! 베트맨! 베트맨!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올라옵. 구독과 좋아요. 그러시고요. 예! 오! 아! 말이 다 재미났다. 나는 오히려 낮은 데에서. 오! 오, 나쁘지 않다. 갑니다. 오! 아, 진짜 재밌다. 이게 보니까 멀리 던지려고 할수록 다시 돌아. 아, 나는 오히려 좀 거절하는 느낌으로. 아, 아니,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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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오! 진짜 멋지다. 아싸! 마지막 화면! 끝은! 아! 선물! 오! 선물 또 올려간다! 자, 기대되는데요? 선물이 많아! 아, 됐어, 됐어. 에이, 됐어. 에이! 이제 자꾸 저기. 야, 저걸 사지 않지, 이제. 도둑이에요. 저도 훔쳐온 거 아니야? 야, 저 손! 아! 뭐야? 와! 오르골 같은 거야! 별거 안 줄! 별거 안 줄! 이게 뭐야? 모스부. 에소. 모스부 장난이. 모스부. 통신명이었잖아. 찌찌도. 에소스. 캠핑 갈 때 꼭 챙겨가야겠다. 왠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뭐 대회 같은 거 하지 말자. 이게 제일 낫다. 몇 분이야? 58분. 두 번 뽑으면 끝나네. 어, 너무 아쉽다. 두 번 나갔는데 센 게 안 나왔어. 더 있어?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제일 비싼 물품 나눔이야. 아니 아직 이거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안 한 게 좀 소정의 그런 구석구석 탐방을 좀 안 했어. 어, 그러네. 구석구석 탐방. 어.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걸 좀 이렇게 갈취한다던가. 그치. 갈취라니. 아, 이건 장난이고. 갈취. 나는 갈. 은갈치가 뽑아보세요. 오케이, 자, 은갈치가 뽑아보세요. 내꺼. 자, 뽑았고요.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내꺼!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내 것인가? 아니네? 아이! 아이! 로봇 청소기와 청소 대결하기! 청소해주는 거야, 소정아. 아, 그러니까 청소해주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져오세요. 성이 글씨지 뭐. 어, 우리 지난번에 안마 대결을 안마 의자랑 손이랑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 청소기랑 직접 하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 난 로봇 청소기 팀. 자, 로봇 청소기 팀 할 사람 손 들어. 로봇 청소기가 이겼답니다. 저희가 얘랑 대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정이가 이제 이사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배터리가 아직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 집이라 아직 한 번도 안 돌려가지고 스캐닝이 안 돼 있다고 하네. 얘가 졌어. 이렇게 빨리 실격패. 아, 그래가지고 아, 요 대결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내꺼 나와 근데 이제 유소정 거 많이 나와. 많이 들어가네. 그러게. 확률이 높아져. 내꺼? 내꺼야? 소정 글씨인데? 어? 아! 일단 마지막에 가로치고 고마워 친구들하라고 써있어. 뭐야? 아 진짜 너도 빨래 해주기! 어? 예! 로봇 청소기 충전해서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집 그 러그가 있거든요. 어, 뭐예요? 이렇게 큰 걸? 가져와봐. 오! 야, 야, 머리카락이! 어, 뭐지? 야, 머리카락이 막 뭉태기로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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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꼬질꼬질하긴 하네. 야, 심각히 이거 버려야 되는 스캔이야. 아니, 빵빵 안 있어? 근데 커가지고 가격이 좀 나왔어. 비싸지, 한 17만 원? 어? 그 정도 아니었는데. 한 5-6만 원? 아, 뭐야? 5-6만 원? 야, 만원씩 모아서 사줄게. 사줘, 사줘. 아니, 만원씩 모았어. 야.
이야 이게 재밌겠네.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아 나는 약간 근데 이런 거 좀 좋아하나 봐. 좋아하는 거 같아. 어 좀 갑자기 좀 설레. 나는 이제 운동하고 나서 내 옷 같은 거 있잖아 바로바로 빨래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 그러면 혼자 하게 해 둘까? 어 나는 배려하는 청에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 혼자 시간 가져. 자 한번 이렇게 먼저 물로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물 샴푸가 없댔지. 어. 아 이거... 베이킹소다 같은 거 진짜 확 뿌릴까? 베이킹소다 있어? 베이킹소다 있어. 고땡이 신났어. 삼겹살 먹을 때보다 신난 거 같아. 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소중히 없어 형이 많아 이거. 공격적인 게 있어. 아니 뭐 이만큼을 샀어? 와. 혼자 잘하는데? 자 눈싸움이야 받아. 이야. 다 지나가. 갈고? 응, 너 갈고. 공사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토요일마다 오는데. 아, 그래요? 왜 못 뵀죠? 저는 원래 다른 데서 하다가 이번 주에 옮겼어요. 저 갈비뼈가 제가 몸이 약해서 내가 보통 할 때 이렇게 걸고 어. 내가 들어갈 때 내 쪽으로 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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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성형 나와서 시작. 진짜 야 근데 효과적이었어. 되게 잘 돼. 진짜 잘 돼. 저도 잘 돼. 저쪽 팀이 좀 더 발라 해. 어, 그래 이제 들어오라 그러자. 어. 우리는 발이 들어가면 되는 건가? 들어가 네. 들어가. 다리 바로 열리려네. 원맨 쇼크다. 빠빠빠빠빠빠. 에이 이거 운동 되는 거야. 야 근데 후정물 봐. 아직도 엄청 엄청나게 나와. 어. 어느 세탁기도 헤디만큼 이렇게 강한 힘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 힘들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만만치 않아. 으아. 와. 야.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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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8분 마지막 뽑기는 집주인이 예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손으로 결정하세요. 애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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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마지막 7시는 호! 왜 왜? 우와. 애장품 와 미쳤다. 왜 경매 마주? 경매구나. 아, 살짝 하시네. 아, 그러네. 아, 진짜 나. 다 하나씩 썼나 본데. 아니, 안 썼어. 나 썼어. 나 안 썼어. 나 안 썼어. 나 안 썼어. 와. 진짜? 나는 비싼 물건 나눔하기였어. 아. 안 나온 거 하나만 보자. 그래, 몇 개 더 봐보자. 당근하기? 아, 당근하기. 아, 당근. 이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니멀 리스트 유소정 만들기야. 아, 갖다 버리기. 하차는 가구 리폼 대회. 와, 태양이가 썼네. 다행이다. 아. 뭐야 이게? 보안 등급. 저 뭐야? 보안 등급 올리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아, 이거 근데 저는 혼자 사니까 아~ 약간 좀 뭐 가족들 같이 사는 느낌으로 집을 꾸며주자. 아, 뭐 나홀로 집에처럼 뭐 그런 거지. 아~ 나홀로 집에처럼 뭐 레고도 깔아놓고. 아~ 레고를 깔 거야. 나도 아프겠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애장품 경매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해 우리 내일 캠핑가? 어 예약해놨어. 어 내일? 한탄강 뭐하기로 했어? 내가? 옆에서 캠핑카에 들어가 있고 왜 그래? 어우 쉣! 제발 나 집에 간다! 에이 지금 방금 깼어? 내 쪽으로 방금 깼어! 방금 거야 지금 새물 뿐이네 포장해주나 보다. 아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다 주긴 싫고 거기서 하나 꺼내. 에이 그러지 않겠지. 샴푸 린스 막 클렌징 뭐 이런 거 있는데 린스는 안 쓰니까 이거를 애장품으로 내 또 아이쉣! 아이 진짜 나 진짜 간다 이거. 준비됐습니다! 오! 예!
경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제품들 준비했습니다. 기대되는데? 기대돼요. 이게 조금 이제 러그 같이 이렇게 청소하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찡해져서 괜찮은 걸로 고른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수준이 좀 아래쪽이었는데. 그렇지. 업데이트가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자, 그러면은 가벼운 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벼운 거. 첫 번째. 하고 사라지네. 마술사 같아. 그러니까. 오. 첫 번째 제품입니다. 좀 생활용품? 필요해. 생활용품. 공개합니다. 따란. 뭐야? 약통. 나 완전 약통이야. 나 완전 약통이야. 야, 이거. 쓴 거 안 쓴 거. 세트로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아, 세트입니다. 세트. 아, 나 약통만 필요한데. 시작가. 얼마부터 하지? 천원 하자. 그래. 천원 이상은 다 될 거 아니야. 아니다. 내 사진 얼마였어? 천원. 그럼 이거부터 하자.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오. 500원. 천원. 1,500원. 어? 2,000원. 아, 진짜 약통 필요한데? 나도. 2,500원. 3,000원. 오! 오, 아, 뭐야? 난 약통이 있었어. 칫솔도 이거 두 세트야. 뭐야? 와, 10개야? 와. 아, 3,500원. 아, 4,000원. 4,000원? 5,000원. 오빠. 아, 뭐야? 아, 약통 있잖아. 자, 10개가 필요해. 나 진짜 저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6,000원. 6,000원. 아, 안 돼. 야, 진짜 6,000원까지다. 저거 살 수 있지 않아? 아니, 저거 다 못 사. 다 못 사. 그래? 아, 이거 약통 좋은 거예요, 이거. 8,000원. 오!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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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되셨습니다. 1,000원도 못 받았다. 오, 예. 먹고 건강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뭐 시켜줘요. 아, 나 이거 진짜 빡빡한 거 필요한데. 이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3,000원부터 시작. 대체만해. 다음. 야, 기대가 막 되는데 이 정도. 이게 제일 가벼운 거네. 제일 가벼운 거 나왔다는 게. 돈 많이 쓰고 가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없잖아요. 자, 다음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예. 따단. 우와, 가습제? 가습제입니다. 약간 자갈같이 생긴 그런 건데 그렇게 쭉 깔아놓고 물을 따뜻한 물을 붓거나 하면은 그게 저절로 기화되면서 가습이 되는. 되게 좋아하는 거네. 그러니까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500원? 500원! 500원. 천원! 천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뭐야? 저게 비싼 거 아니야? 1,500원 준다. 나 비싸. 비싼 거 아니 왜 아무도 안 해? 아니 나 가지라고 쓰고 있어. 우와. 우와. 저 성공했습니다. 진짜. 우와. 나가 이런 표정인데요?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아, 이거 당근에 팔아도 그것보다 나. 에이. 사람이 왜 그래? 자, 이번에는. 의류. 우와. 영국에서 구해온. 어? 영국에 무슨 버버리인가봐. 투르미. 소름이. 유니폼. 아, 유니폼이다. 유니폼. 투르미 유니폼이다. 어, 진짜야? 진짜? 야, 이거 뭐야? 미쳤다. 유니폼이다. 왜? 그걸 왜? 야, 소름이. 진짜 비싼 거야. 2019년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갔어요. 손흥민이 두 골 넣은 날에 그때 산 유니폼. 와, 손. 와, 대박. 이건 진짜 1,000원. 일단 시작은. 아, 진짜 만 원. 만 원. 11,000원. 11,000원. 20,000원. 20,000원. 천천 올리세요. 아, 그럴까요? 21,500원. 22,000원. 23,000원. 24,000원. 24,300원. 아, 제발 한다니까. 재밌자고 하는 25,000원. 26,000원. 27,000원. 27,000원. 37,000원. 35,000원 나왔습니다. 35,000원. 진짜 많이 올라가네. 나 30,000원까지만 생각했는데. 아니, 너무 짜다. 40,000원. 48,000원. 38,000원. 야, 48,000원 나왔습니다. 54,000원. 54,000원. 야, 혜리가 이거 갖고 싶어? 진짜 갖고 싶어. 63,000원. 75,000원. 와, 아, 75,000원. 75,000원. 8만. 이거 혜리 물렸다. 혜리 제대로 물렸다. 지금 계속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85,000원. 9만원. 9만원. 95,000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0원, 95,000원, 95,000원. 축하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이. 아니 이거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안 걸렸으면 5만 원대에 살 수 있었어. 아 이거 주세요. 아 이거 볼까요? 네. 어 근데 헤리랑 카나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잘 맞는데. 그래. 어? 순순 될 것 같아요? 3월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이게 늘어나갖고 와 이게 지금 아이한데 지금 이거 아이야. 자 다음. 와 뭐야? 오 뭐야? 오 내 사이즈잖아 거의. 의류 매종. 오 이거 내가 옷을 샀는데 다 사이즈 너무 커서 안 입는 옷들입니다. 아 진짜? 미쳤다. 일단 들어갑니다. 1,000원. 미쳤다. 1,000원. 3,000원. 4,000원. 둘이 너무 빠르다. 둘이 갖고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가 그러게. 둘이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어. 그러네. 5,000원. 5,000원. 7,000원. 7,000원. 12,000원 하겠습니다. 12,000원. 15,000원. 15,000원. 고과장 이거 갖고 싶어? 아니 그냥. 2만원. 2만원. 25,000원. 25,000원 넣습니다. 오, 혜리 돈 많이 쓰네. 돈 많이 쓰는데 오늘? 27,000원? 27,000원! 3만원! 3만원! 맞습니다. 아, 지금부터 5,000원 단위로 갑니다. 35,000원! 어? 35,000원! 뭐야? 4만원! 오! 4만원! 4만원? 45,000원! 4만원! 그럼 진짜 갖고 싶어. 그런가 봐. 아니, 괜찮아.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진짜 그만할 거야. 5만원. 어? 5만원. 뭐야? 대박. 나 이거 잘 입을 것 같아. 야, 넌 옷도 많은 애가. 야, 그러니까 옷 욕심이 많지. 옷장 꽉 찼는데 그거. 기본템은 없어. 55,000원. 와. 아, 저 강적. 저 색은 내 색깔이야. 아 그런 게 어딨어. 55,000원? 55,000원? 55,000원! 오! 땅창! 나이스! 와, 기긴하다 진짜. 진짜 이거 한번 입어봐, 이거. 와. 오, 오? 아, 오. 잘 맞네. 맞네. 뭐, 오! 진짜 괜찮은데? 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만족해한다. 아, 아, 저 꼴뱅 싫네. 아, 진심으로 샀어. 이게 경매지, 이게. 끝!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해주세요. 아, 좋은 건가? 진짜 좋은 건가? 해주세요. 마지막 한 번. 야, 지금 좀. 보다 좋아?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입니다. 네. 카메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도 하지 마. 한 번만 하고 아무도 하지 마. 포커스링. 자 마지막. 작은 건데? 뭘까?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입니다. M6? M6 캐논 미러리스 소형 카메라. 아 진짜? 아 근데 저거는 하지 마. 그러니까 소장이 써. 소장이 개인 촬영. 100만 원 넘는 건데? 어 진짜? 그걸로 팔아도 100만 원 넘어. 아 어떡해. 아 그래도 한번 해보긴 하고. 그래 그래. 만 원? 만 원? 만 원부터? 오케이 오케이.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만화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번. 와 그럼 난 근데 그 R7 사가지고 나 개인 채널 할 때 쓰는 카메라 있어가지고 나도 카메라 많긴 해. 근데 나는 있으면 좋겠다. 그거 약간 사진용으로 들고 다니기 좀. 그러면 사면 되겠다. 아, 그럼 우선 만화 불러서 그랬어. 만원. 너무 좋은 카메라야. 너무 좋은 카메라지. 너무 좋지. 카메라계 뭐 거의. 그러니까 진짜 역작이지. 캐논은 무소를 키웠지 사실. 그렇지. 아우 딸. 아우 딸. 그러니까 팔면. 뭐가겠어? 나만의 중첩입니다. 그건 팔지 마.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2만원이 울쩍 넘는 카메라까지 꺼내줘서. 그러니까 그거를 만원에 팔려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부르려고 했잖아 그지? 그..아..어..어이..에? 어..어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 이거 재밌네. 아, 너무, 너무 재밌네. 그러니까 바다 가서 좀 미안하네. 네. 다음에 진짜 집들이 하면은 우리도 집들이 한번 가게. 아, 오늘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죠. 또 초대해. 아니 그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자, 오늘 여러분이 소정네 집 가기로 했는데 언제 가냐고 계속 했는데 이제 소정이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난리 법석 키웠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합숙을 대리는 아니면 이제 디투인데. 아 그러게. 아 이게 재밌는 집들이 많이 남았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뭐 집에서. 여러분 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우수 합숙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바이바이. 안녕. 뚜루뚜뚜뚜뚜뚜루루 우소. 자 이거 나가. 집사 빨리. 아 예. 나 집사. 삼겹살 좀 아, 근데 짜요.